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출신 기업인들이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내서 중국의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다가 걸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네.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 이런 산업 기술의 유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허술한 현행법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예상 피해액은 약 9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양형 기준이 낮은 것도 이유지만요.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모법인 형법 제98조 때문입니다. 현행 간첩죄는요. 대상을 적국, 그러니까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이 국가 기밀을 수집하거나 유출해서 사조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럼 북한만 아니면 처벌을 못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외국이 국내에서 버젓이 스파이 활동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뭐 스파이 동방명주다 그래서 스파이 활동한 것을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던 게 바로 이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국가의 경쟁력이 안보를 넘어서 경제가 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로 이제 그 기술 유출이 되고 있는데 산업적으로 피해가 좀 심할 것 같습니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 그리고 피해액은 25조에 달합니다. 연평균 18건 이상의 기술 유출이 일어났던 거고요. 이 중 특히 국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유출은 연평균 6건이 넘었습니다. 네. 특히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80%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거의 중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출된 국가는 대부분이 중국인데요. 이 중국은 거액의 연봉을 미끼로 국내 기술을 탈취를 위해서 산업 스파이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기술이 유출된 국가의 70%가 바로 중국입니다. 예. 네, 문제는 처벌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정경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1심 판결 가운데 무죄와 집행유예 비율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결국 지금의 선방망이 처벌로는 첨단 기술이 중국 등으로 새는 일을 막을 수가 없고요. 또 국가 경쟁력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 자, 여기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이 됐죠. 근데 법원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여야가 뜻을 모아서 공통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 마련한 개정안은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외국과 외국인 단체로 확대해서 이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를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헌 의원이, 또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법원이 반대입니다. 이유는 기존 법들과 충돌한다는 이유인 겁니다. 네. 법원 행정처는요, 기존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또 형법에 간첩죄를 신설해서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별로 밝혔는데요.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는 다른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우방국과 비우방국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나누자는 게 내용인데요. 실제로 박영재 법원 행정처 차장은요, 지난 6월 법사위 형법 개정안에서 회의에서 우방국과 적국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요. 야, 우방국과 이 동맹국을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법학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우방국과 적국을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자, 법원의 입장은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기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법을 만들더라도 국가에 따라서 처벌 수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 다르죠? 네, 법학계 그리고 법조계 의견도 전혀 다릅니다. 엄연히 별개의 범죄란 겁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와 강도죄는 다른 거잖아요. 이는 네. 죄의 보호 법익과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간첩죄와 군사기밀보호법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보호 법익과 구성 요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간첩죄는 일반법인 형법이고요.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김호정 한국외대 교수 님은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또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보호법익으로 한다면서 간첩죄와 달리 이적의 의사나 국가의 외적 안전을 해야 할
의사를 처벌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결국 별개의 범죄므로 각각의 법률에서 서로 다른 처벌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대표 변호사님은 법체계가 와전된 측면이 크다고 봤습니다. 김두식 대표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 전쟁은 사실 군사나 무역에 의한 것보다 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확보하는 형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반적인 시장 정보도 국가의 기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법이 되는 형법 제98조를 먼저 개정해놓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봤고요. 결국 법원 행정처가 다른 법률과의 처벌 수위를 고려한 것인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들의 다른 의견들을 법원이 그냥 고집만 세우지 말고 한번 잘 경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호국과 비우호국, 동맹국으로 나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아까 앵커님이 짚어주신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문가들은 일단 불가능한 얘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적국과 사실 앵커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우방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적국과 우방국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외국을 동맹국과 비우방국으로 구분해서 법정형을 달리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모두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김호정 교수님은 적국과 우방국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외국을 다시 동맹국과 비우방국으로 구분해서 법정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김두식 변호사님도 역시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동맹국을 전제로 해서 간첩죄를 규율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형법 제4조의 동맹국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적국과 우방국의 구별 자체가 의문시되는 비교 법적으로 보더라도 동맹국의 국가 기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국의 형법으로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단 겁니다. 네.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리면요. 실제로 동맹국인 미국의 FBI는 지난 1996년 미국 해군 정보국에서 컴퓨터 분석관으로 일하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미국의 국가 기밀을 주미 한국 대사관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로 체포돼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계속 법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이 계속 반대하면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나요? 아, 그렇죠. 아직 자, 일단 이렇게 통과가 미뤄지고 계속 지연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네, 문제는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5월 아까 말씀하신 동방명주 사건 조금 더 짚어보면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실상 중국의 사설 경찰 조직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5개 광공위법 위반으로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간첩죄로 이들을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런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활동들은요. 영사관계에 의한 빈협약 위반이잖요. 위반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 지난 1993년 후지TV의 서울 지국장이 대한민국의 해군 장교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서 일본에게 전달했던 사건, 그리고 2016년에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중국 정부기관에 포섭돼서 해군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 모두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받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호정 변호사님은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 그리고 안보 공백의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러한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결국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급성장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1940년에 일본 정시형법을 그대로 답습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법원이 지금 뭐 법 체계만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세울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도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여론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